안녕하세요, 페리입니다. 습관 죄송합니다. 습관 마케팅 챌린지 57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 나눠볼 주제는요, 색채가 광고에 미치는 영향입니다. 듀류 에릭 휘트먼의 캐시머타이 등을 참고하였습니다. 하나, 인간 심리를 반영합니다. 하나, 시선과 관심을 더 끕니다. 그리고 하나, 비용을 아낍니다. 광고를 더 크게 내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든다면 색상을 추가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. 최종 혜택을 강조하고 극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지성이 호소할 때는 흑백 광고가 효과적이라고 합니다. 본문의 내용을 참고해 봤고요. 적용해 보면 최고의 배합은 노란색 그 바탕에 검정색 글자가 되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. 이 말을 듣는 순간 우연히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. 아주 작은 습관의 힘, Atomic Habit이라고 제임스 클리어의 책도 겉표지는 노란색, 글자는 검정색 본드로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실행이 답이다. 이민규 교수님의 책도 동일합니다.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네요. 그리고 습관 챌린지 하기 가장 좋은 책인 미라클 모닝, 할 엘로드의 책도 그 센터 쪽 영문 책을 보면요, 동그랗게 해서 미라클 모닝 노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. 참 아이러닉하죠. 그래서 하단에 저를 소개하는 문구도 검정색 글자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. 여러분의 컨텐츠 홍보할 때 이런 배합으로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컨텐츠 제목이라든지 헤더를 넣어보시면 어떨까요? 감사합니다.